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. 부산지검은 지난 2일 오거돈 전 시장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. 오 전 시장 측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의 범행을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면서 혐의 4가지를 모두 인정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.